신진이로 어. 말해. 한일 회담. 한일 회담. 63 시위. 63 시위. 야 옆에서 한 마디도 안 가르쳐주네. 무슨 조야? 아니야 그건 조야. 자 여기 인민연명당. 어 그래. 박정희 정권 초기 집권 단체 이름 뭐라고요? 집권 단체 이름? 공화당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뭐라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4단원에서 이름 긴 단체가 몇 개 있어. 다 외워야 돼. 첫 번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뭐라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두 번째가 뭐였어? 국가 국민적행위특별조사위원회 뭐라고? 국민적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세 번째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뭐라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이따가 배울 거야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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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헬파티야.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 네?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 내가 예언 하나 할게. 이 중에 하나는 서술이었다. 아~ 알았어?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네. 정신 차려. 지금 이번 주요 정책 중 자 이번 주요 정책 중 아까 1번 사건이 뭐였다고? 한일 국교 정상화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베트남 파병이었죠. 자 이제 하는 세 번째 사건 삼선개헌 뭐라고? 삼선개헌. 자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 몇 년이고 4년 몇 번 할 수 있다? 두 번 할 수 있다 까지였지. 그러면 이제 뭐야? 세 번째 대통령 하려면 뭐 해야 돼? 헌법 바꿔야지. 맞아? 그러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 5, 6, 7, 8, 9대 박정희일 때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 중 60년대 몇 년대? 60년대 개헌은 몇 번 있다? 두 번 있다. 임기 초에 있었던 대통령 중심제 하고 단원제 개헌이 한 번 있었네. 맞아? 그 다음 게 뭐였어? 지금 이제 하는 삼선개헌이 있네. 알겠어요? 그러면 삼선개헌 69년 사건 몇 년이라고? 69년. 자 여기서 삼선개헌의 첫 번째 배경이 되는 사건 간단해. 어떤 헌법을 바꾸려고 할 때 독재를 하려면 아까 말했던 무기체계 뭐라고 말했어? 공군 경제 그중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다. 박정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모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랬던 사건이 두 개 있는데 이것도 교과서마다 좀 달라. 일단 공통적으로 나는 할 거야. 푸에블로 납북 사건. 푸에블로. 푸에블로. 아이고 씨. 납북하고 뭐죠? 북한으로 납치했던 거. 푸에블로는 동해바다에서 북한을 감시하려고 미국 잠수함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고장났어. 아이고. 고장나서 남한으로 떠내려왔어야 되는데 재석이 북한으로 떠내려간 거야. 와. 당연히 북한은 그거 잡아서 안 돌려줬어. 그러면 미국 애들은 자국민 사랑 뿜뿜 맞지? 안 돌려주니까 전쟁 모드야 지금. 이해했어? 그게 하나야. 전쟁은 안 났어. 다음 두 번째 청와대 기습 사건을 보통 헤네베디 국가서 가거든요. 금천구만 121 사태라고 이름 붙여서 더 공부할 거야. 알겠지? 나머지는 다 저 정도 이름에 나와. 청와대 기습 사건은 원래 김신조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 원래는 뭐냐면 9명인가 북한 특수부대 공작원들이 서울로 침투한 거야. 그걸 나중에서 알게 된 거야. 시점에 뚫린 걸. 그래서 하나씩 잡아나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포되네. 나머지 다 죽었어. 생포되네 이름이 김신조야. 어디서 잡혔냐면 청와대 반경 2km 앞에서 잡혔어. 그럼 만약에 몰랐으면 박정희 목 따인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극대 놓은 거야. 만났을 때 그 사건이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가 됐느냐를 조명하는 게 동일여고 국가서랑 금천구 국가서야. 크게 세 개 있어. 몇 개라고? 세 개. 첫 번째
국민 기본 교육 헌장이라는 게 발표돼. 뭐라고? 국민교육 기본헌장. 여기서 교련 시간이라는 게 만들었죠. 뭐라고? 교련. 아 이게 있었어야 돼 지금까지도. 뭔데요? 학교에서 군사훈련 받아. 어 진짜 좋은데. 어. 교련 선생님은 군인이야. 좋아. 그러면 너네들이 말 안 들으면 그 뭐야? 교련 시간에 두들겨 패면 돼. 엎드려 뻗쳐 위로 굴러 좌로 굴러 앞으로 굴러 구질하면서 어 때리면 돼. 잃어버지. 이게 만들어져.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수모님이 여기서 만들어져. 향토 예비군 참사. 얘기했죠. 이 예비군 전력이 얼만큼 중요한지가 조명된 전쟁이 뭐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의 표면적 군사력은 굉장히 약했지만 러시아한테 안 무너지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예비군 때문이다 라는 걸 조명받게 되면서 예비군 병력이 졸라게 많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최조망됐다. 오케이? 우리나라는 현재 아마 저출산 때문에 병력이 많이 줄었어. 60만 정도야. 우리나라의 정규 병력 얼마라고? 60만. 근데 전쟁 난다 때때때 하면은 예비군 병력은 240만. 그냥 군대 간 사람들 다 예비군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그게 언제 만들어졌다고? 요때요. 그 다음 내용이 뭐라고? 자 잠깐만 또 하나 뽑아볼까? 알죠 됐지. 집장이 잘하죠. 정세훈! 누구야? 정세훈! 없다? 누구야? 주민번호 대봐. 네? 주민번호. 아, 앞자리요? 너 한 번만 해봐. 영성? 없어? 08081. 뒤에는? 근데 그거 알려주면 빨갱이야? 아니 공상 아니야? 빨갱이지? 너 김신조지 이 새끼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 주민등록. 뭐라고? 주민등록. 조용해. 주민등록번호 이때 써야 돼. 저게 지금까지 이해했어요? 네. 어 이 번호가 있어야 이 새끼가 빨갱이지 아닌지 알지? 어 잘 만들었다. 이해했어요? 이게 조용해.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네? 이게 가지고 온 장점 뭘까요? 시민들 그 파악관. 현재 전 세계 전자민주주의 1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거 1위 하는 거 별로 없거든. 잘 알아도록 간단해. 우리가 그거 뭐냐? 가족관계 증명서 떼려면 얼마나 걸려? 별로 안 걸리지 않아요? 한 시간? 어떻게 하면 돼? 한 시간? 넌 한 시간 만에 떼? 동사무소를 가? 주민센터야? 인터넷에 들어간다. 정부 24를 친다. 로그인을 한다. 출력을 누른다. 끝이야. 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전자민주주의야. 이게 얼만큼 훌륭한 건지 이제 보여줄게. 잘 봐. 미국이야. 나 끔찍해. 잘 봐. 예.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을 했다.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 뭐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내가 혼인신고를 했어? 그러면 혼인증명서를 발급해줘. 그거 평생 들고 다니면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내가 만약에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는 이사를 뉴욕주로 갔어. 알겠지? 그러면 이거 발급받으려면 자 비행기를 타야 돼. 와 진짜로요? 캘리포니아 공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차 타고 3시간 또 들어가야 돼. 가서 신청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 두 달 뒤에 받으러 가야 돼. 두 달 뒤. 두 달 뒤에 또 가야 돼. 또 비행기 타고 또. 그래서 평생 안 잃어버려야 돼. 그렇지. 이해했어? 이게 전자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야. 대한민국. 전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 디지털에. 비슷한 내용으로 일본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이 됐어. 600만 명한테. 이유는? 전부 수기로 하거든, 걔들. 손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한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전자화 시켜보겠다. 그리고 아이넘버 카드라는 걸 발급을 했는데 그것도 손으로 만들었어. 와, 정의정신이 뜨거워.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네.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다? 전 국민에게 이미 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 번호, 숫자는 무슨 언어야? 컴퓨터 언어잖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Understand? 이렇게까지 얘기해줬는데 까먹진 않겠지. 자, 됐어요?
그래서 3단계는 진행하는데 개헌 진행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할 때는요. 자, 여당 국회의원끼리 모여서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렸다. 이 내용이 포인트예요. 알겠지? 개혁령 선포하고 여당 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원래 내가 이거 설명 안 했나? 야, 법률 개정 과정하고 헌법 개정 과정 설명했어 안 했어 내가? 했어? 아, 그럼 됐어. 자, 그럼 됐고 여기서 중요한 건 C 결과 라고도 하고 어디 페이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기도 한데 내가 이것들을 필기 내고 바꿨거든. 결과가 또 대선이 71년에 있어요. 몇 년이라고? 71년 7대 대선 돼서 박정희가 당선된 거 맞아. 근데 어떻게 당선됐냐면 간신히 당선. 왜냐면 누가 있었다? 야당의 이제 삼김중 두 번째 DJ 김대중. 김대중의 지지율이 너무 높았던. 잘 신났네. Understand? 여기 됐어요? 네. 이분 이제 많이 나올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무슨 소리야?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이해했어? 자, 여기에 이제 3번 여기 70년대 뭐야? 유신 헌법 제정. 유신 헌법 제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유신 체제라고도 해요. 뭐라고? 유신 체제. 72년 10월이거든. 10월 유신이라고 하거든. 이게 만들어지는 첫 번째 배경.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 박정희 정권의 무기는 반공과 경제라고 했어. 맞아? 네. 그중 반공이 무너질 거야, 이제. 배경 첫 번째 닉슨 독일. 뭐라고? 내가 이거 설명했었어. 냉전의 시작, 트루먼 독트린, 냉전의 완화, 닉슨 독트린, 냉전의 종식, 몰타 선언. 이거 세계사 배경 설명한 이유가 얘 때문이야. 미국 대통령 닉슨이 뭐라고 발언해? 사회주의랑 이제 좀 놀아볼까?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 미친놈이 뭘 해버리느냐? 닉슨의 베이징 방문.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는 뭐 좀 많이 일어나서 획기적이 되는데 한국 대통령이 별다른 후의도 없이 평양으로 방문한 거랑 똑같아. 이해했어? 그걸 시도해버린 거야. 그리고 가서 짱깨 잘 처먹고 집에 무사히 돌아와버린 거야. 짱깨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까지 들어갔는데 살아 돌아오네. 사이좋게 지내도 되겠네. 완전 화해 모드로 확 뚫어선 거야 지금. 이해했어? 그게 우리나라에게 여파를 미쳐. 이 남북쪽 시켜야 돼. 뭐라고? 남북쪽식 적십자 회담. 적십자? 이 진행되고 이 회담의 결과 문서 74 남북 공동 선언이라는 문서까지 발표해. 그 내용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키워드로 문서가 발표되는데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급통일되는 줄 알았다. 그 정도 모드야. 그럼 결론, 반공 완벽히 무너진 거야 지금. 이해했어? 이래버리니까 다음 대선은 어차피 망한 것 같은 거야 이제. 이해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런 내용까지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아예 이번 유신 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72년 10월 26일인가 그럴 거야. 10월 유신이라고만 기억하거든 보통. 알겠지? 여기서 유신헌법의 내용이 시험 문제야. 첫 번째,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요. 중임 제한이 이제 없어요. 이 상태에서 B, 대통령은요. 자, 아까 말한 단체, 통일, 주체, 국민, 회의라는 곳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해요. 이제 국민이 안 뽑아요. 이 상태에서 C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주요 멤버는 국회의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원 플러스 국무위원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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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 알겠지? 자, 그래서 국회 3분의 1 의석을 대통령이 어떤 교과서는 임명권이라고 나오고 어떤 교과서는 추천권이라고 나와요. 임명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다 야당이 되면 잘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해산해도 돼요. 해산권. 다음. 이렇게 다 장악해도 법만 될 때 귀찮지? 그래서 입법권도 가져요. 그래서 긴급조치권. 뭐라고? 원래 대통령이 긴급하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건 대통령 명이라고 해요. 대통령 명은 항상 법률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겠지? 근데 긴급조치권은 법률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는 법이에요. 알겠어? 그럼 결론 대통령이 입법권을 완벽하게 다 가진 거예요. 지금. 그럼 행정과 입법 다 가진 거예요. 맞아? 이 밑에 이제 뭐 사법부 관련된 게 더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조항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그럼 이제 뭐냐? 대통령이 보면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들이 보면 대통령. 이 사람 주임 제한이 없음. 그러면 대직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네. 구조가. 이해했어요? 여기서 고난이도형 서술형 시험 문제가 유신헌법 내용 3개 이상 쓰시오.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이야. 이러면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만들어져. 됐어요? 네. 이렇게 법의 내용을 개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해요. 뭐라고? 형식적 법치주의. 그 형식적 법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라고? 첫 번째가 히틀러의 수권법. 뭐라고? 히틀러의 수권법. 두 번째가 박정희의 유신헌법. 히틀러 거랑 거의 비슷한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멋진, 멋진 뿜뿜. 됐어? 이런 유신체제가 만들어지니 4번 유신체제 반대운동. 박정희 독재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맞아? 얘는 지금 방학 과정에서는 사건 순서 4개만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그중 첫 번째가 73년이야. 백만인 서명 사건. 뭐라고? 백만인 서명. 간단하게 말할게. 헌법 개정 백만인 천만 청원. 이 그지 같은 헌법을 국민들 100만 명이 서명해서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운동을 해보자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100만이 서명 사건은 A 배경에서 또 나와요. 배경 김대중 납치 사건. 비중량은 뭐냐? 김대중님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 일본으로 뜯겼거든. 근데 중앙정보부에서 납치해온 거야. 신났네. 이해했어? 이런 거야. 그리고 자.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도하는 사람 이름 장준하. 누구라고? 장준하. 아님이 주도해서 하는데 C. 여기서 또 조작된 간첩사건이 나와요. 이것도 간첩사건으로 막는 거예요. 알겠어? 그게 2차 인혁당 사건. 아까 1차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2차가 나와야지. 근데 어떤 학교는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하고 어떤 학교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임명명도 다시 살리자. 알겠지? 그리고 민청학명 사건. 뭐라고? 민청학명 사건. 학 들어가면 그냥 학생들이 만든 단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요렇게 해서 조작해서 이거 아작내버린다. 이게 시험 문제야. 그 다음에 2번으로 나오는 게 76년 3.1 민주 구국선언. 이름 뭐라고요?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도하는 사람, 함석헌, 누구라고? 그리고 또 김대중. 대중형은 맨날 안 보고.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원래 73, 76 사이에 더 추가가 들어가기도 해요. 교과서마다 달라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조직, 75년. 그리고, 언론 운동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고, 언론들의 백지광고 운동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언론 탄압에 저항한다, 뭐 이런 게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것들이 성질을 구성되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건 3번. 79년. 뭐라고? 79. YH 무역사건. YH. YH 무역 사건은 이 자체는 반체제 운동이 아니었고 그냥 노동 운동이었어. YH 무역이라는 회사에서 불법으로 대량 해고를 해버리니까 그 노동자들이 그 불법 해고 막아달라고 으쌰으쌰한 거야. 근데 이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는 맞아요. 이 당시는 학교 안 가고 노동하는
남녀 어린애들이 많았거든. 너네랑 동갑 정도 될 거야. 여학생 아, 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공이라고 해야 되지. 17살 때 여학생 두 명 죽었어. 왜요? 이거 하는 과정이 강경 진압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반체제 운동은 커져버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YH 무역 사건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야당 대표였던 박정희 정권이 이걸 이용해 먹은 거야. 어, 이제 세 번째 김이 등장해. YS. 김영삼을. 김영삼, YS. 국회의원에서 제명해버려. 오, 제명. 잘라버려. 제명. 제명. 야당 대표 잘라버려. 이거 네가 주도한 거지? 이러면 잘라버리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꼬리를 물어서 4번 79년 부마항쟁. 뭐라고? 이 부마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우리나라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지역감정이라는 거 이제 설명해야 돼. 뭐라고? 지역감정. 이 경우를 설명할게. 일단 경제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야. 간단하게 하면 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터닝포인트 뭐라고 보는지 알아요? 경부고속국도. 70년이에요. 경부고속국도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대구, 대구에서 부산. 이 축이에요. 이게 연결되면 서울과 부산의 물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유통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경제가 발전한다. 이랬어? 그럼 이거 다음 프로젝트가 뭐였느냐? 포항대철소. 그 다음 뭐야? 광양대철소. 그럼 뭐야? 남동임해공업단지 조성. 그 다음이, 자, 갑자기 고향? 창원. 그 다음, 삼성 이병철. 삼성 창업주 이병철 고향, 구미. 그러면 창원, 구미, 기계단지 조성. 그러면 대구랑 묶이면 영남내륙공업지역. 저거 두 개가 묶이면 일자리가 졸라 많음. 그럼 경상도 애들은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음. 그럼 지금의 인구 구성을 보면 돼요. 경상도 전체 1,500만. 와. 수도권 전체 2,500만.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 그럼 전라도 인구가 대략 400만이 남아요. 근데 우리나라 광복 직후까지만 봐도 원래 인구 전통적으로 제일 많은 곳은 어디야? 전라도. 응. 다 어디 갔어? 수도권으로 올라온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이해했어? 그 상태에서 전라도를 대표하는 정치인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세요? DJ. DJ? 대중. 대중. 이분 지금 어때요? 대중이요. 권력을 가진 분이야? 진짜. 계속 조심당하고 있어. 조심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전라도를 대표할, 뭔가 발언할 수 있는 사람 없어. 근데 봐봐. 박정희. 경상도. 전두환, 경상도, 노태우, 경상도, 김영삼, 경상도. 뭐야? 다 고향이 그래. 이해했어? 여기서 나타난 거야. 경상도 입장에서 이제 봐. 경상도 입장에서 박정희는 싫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완전 좋은 사람. 그렇지. 박정희 권력 기반은 어디야? 정치 권력 기반. 경상도. 경상도지. 그 경상도 제일 도시가 어디야? 부산. 부산. 그 부산에서조차도 박정희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그건 뭐야? 권력 기반이 뿌리치 흔들리는 거야 이제. 아, 이제 곧, 이해했어요? 어, 박정희의 가장 뿌리 깊은 지지세력까지 다 무너지는 거야. 그게 부마항쟁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면 75년 12.6 사태. 뭐라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했다. 오케이. 이걸로 한 10년이나 20년, 10년 주기겠다. 10년 주기로 영화가 한 번씩 만들었죠. 왜냐? 이게 세계 미스터리.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 아까 말했지. 중앙정보부장이면 뭐라 그랬어? 권력 넘버 5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랬지. 맞아? 박정희 최측근이야. 왜 죽였을까? 저 왜 죽였지? 이걸 이제 가끔 영화로도 만들고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데서 막 그 다큐멘터리처럼 분석을 하기도 해. 한 10년 넘어시곤 해. 1번 CIA 개입설. 아, 미국에서 박정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쳐 먹으니까 김재규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했다. 근데 그것도 아니래. 다 분석을 해보면 아니래. 뭐야? 근데 두 번째 잊었어. 김재규가 권력을 잡으려고 쿠데타 일으킨 거라.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행적으로 분석을 해.
김진규가 갔을 때 뭐라고? 그 위치가 뭐라고? 중앙정보부장. 그럼 저건 주기자면 저 어디로 들어갔어야 돼? 중정으로 들어가서 병력 움직여가지고 서울을 장악했어야 되거든? 안 그랬지. 근데 저 미친놈이 어디로 갔냐면 자기 권력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육군본부로 들어가. 미친놈이야. 그래서 정승화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한테 대통령께서 암살당하셨습니다. 무지랄을 해. 암살이지. 그러니까 정승화가 보니까 저 새끼가 수상해 보여. 바로 잡아버렸어. 바로 체포당했어. 그럼 그것도 아닌 거지. 세 번째,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재규가 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 거다. 대한민국 만세. 요지랄을 해. 그럼 그건 맞아? 직업이 뭐라고? 중앙정보부장. 하는 일이 뭐야? 민주수사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거. 많이 죽였어. 그것도 아니야. 결론. 아무도 몰라. 그냥 갑자기 또라이가 미친 거 있어. 이런 것, 어? 태어나겠어. 아 죽이지 말지 이거 말하면 이런 것들이 뭐야? 영화화 시키기 좋지. 물어보고 지 맞아요? 그래서 그건 나와요. 됐니? 자 중에 찍어. 빨리 이제 전두환이 하게. 두환이 형 나왔다. 두환이 형 나왔어. 내가 이제 또 영화 서울의 봄을 리뷰해야 되니까 빨리 찍어. 둘이 우리 신나 보이시네. 재밌는 파트잖아. 미리 말해줄게. 지금 이거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우면 알 거야. 얼마나 퀄리티 있는 수업을 지금 니들이 듣고 있는 건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재면서 내가 말해줄게. 잘 들어. 내가 수학을 이렇게 가르쳤잖아. 그럼 내가 어? 부자가 됐을 텐데. 내가 현우 집 뺨대기 때렸을 텐데 내가. 야, 파이팅. 그지같은 한국사를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처음 사는 거야, 알아? 결론. 여기서 주는 교훈 뭐야? 이과를 가자. 인생은 수학이야. 수학이 제일 중요해. 됐어? 이번 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운다. 영어는 살포시 내려. 네. 수학 수학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내가 예언. 인생 꿀팁이가 잘 들어. 아직 만약에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중이라면 딱 두 개만 빼. 항상 1번 디자인은 하지 마. 뭐?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뭐 더 이상 못 말리겠는데 AI가 다 대체할 것 같아. 박설 챗GPT. 어 대신 다 만들어주잖아. 그거 좀 불안해. 나는 그 이미 뭐 너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조기해가지고 꼭 무조건 가진다고 말리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고민 중이라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그 답이 없는 직업 같아 내가 볼 때. 두 번째 어학 관련은 죽어도 가지. 국어 국문과 빼고. 알았어? 그 외국어 관련된 거는 가지 마. 제발 부탁이야.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백수 되기 딱 좋아. 지금 그거 뭐냐 갤럭시 24가 이미 나왔지? 네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집에서 잠나 자. 오케이. AI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네. 70년대 박정희 때 개헌이 하나 더 있다. 뭐가 있어? 유신헌법. 나왔어요? 됐어요? 다음 이제 여기 뭐 해야 된다고요? 전두환. 나왔다 두환이. 전두환 정권에서 해야 되는 중에 주제는 세 개예요. 몇 개라고? 세 개의 주제야. 첫 번째 집권 과정. 뭐라고? 집권 과정. 두 번. 화면 돌아가고 있지 그거? 네. 주요 정책. 뭐라고? 주요 정책. 세 번째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자 오늘 영화 세 개를 리뷰할게요. 유튜브 찍어서 될 것 같아 이거. 자, 전두환 정권의 세 주제 중에 영화가 세 편이 나와. 알겠지? 자, 1번 집권 과정에서 첫 번째 사건이 79년 12.12 사태. 암살.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5678분은 누구라고? 박정희님이지? 10대는 누구라고? 최교환님이지. 간단해.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뽑지? 간선제잖아.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국무총리였던 최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거야 그냥. 11호 사태는 박정희 암살 당했으니까 지금 텅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한 거야. 그 상태에서 두 달도 안 돼서 지금 다시 일어나는 거야. 11.12 사태는 뭐야?
신군부의 등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어. 박정희님이 군부 쿠데타를 일어났잖아. 아무리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2의 박정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럼 군부 세력을 항상 감시하고 검사해야 되잖아. 그걸 할 사람으로 지정한 게 전두환이었던 거야. 후배들 중에 좀 마른 기수의 후배들 중에 부안이라는 애가 머리는 반짝반짝하고 이게 조금 똑똑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박정희가 전두환을 약간 군부 쪽 후계자처럼 키워준 거야. 당시 중령인 상태에서부터 키워준 거야 거의. 그러면서 원래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절대 개인적인 모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조직은 금지예요 지금도. 알겠지? 근데 맞아요, 전두환이 자기랑 동기인 친구들 몇 명, 그 중에 하나가 노태우야. 이런 친구들을 같이 뿜뿜해가지고 박정희가 수사시대 받아가서 아이씨대로요 부장님 막 이러고 놓은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나가고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승진하고 막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을 다 쌩까고 막 이런 거야. 그리고 이 단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밑에 대성 부른 애들, 똑똑한 애들 하나씩 찍어가지고 같이 밀어주는 거야. 이게 점점 점조직화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몰라. 하나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맨 위에 있는 몇 명만 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점조직처럼 만들어낸 단체가 하나였던 거야. 그러면 12.12 사태는 전두환이 혼자 한 게 아니야. 이래서 전두환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랑 같이 한 거야. 그리고 이게 박정희랑 좀 성격이 다른 게 전두환은 이미 쓰리스타야. 사령관이야. 군사령관. 보안사령관 전두환. 이래서 그럼 주변에 친구들 중에 수도방위 사령관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군병력이 전체가 움직인 거야 지금. 주요 병력들이. 그러면서 이걸 맞서야 되는 게 군, 아까 말했던 권력 다섯 개 중에 내가 하나를 말을 안 했어. 육군참모총장. 이해했지? 그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는 최규하랑 같은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 그 윗대가 이제 날려야지. 지금 박정희가 죽었잖아. 그럼 이 비호사력이 없잖아 이제 전두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말해서 선배들은 무시하고 쌩깠다 그랬잖아. 예. 이거 안 하면 지가 죽어. 죽는다기보다 잘리는 거지. 이해했어? 그런 배경이야. 그래서 12.12 사태 신군부의 집권 연결된 거고. 그럼 이제 2번 이게 이제 중요해요. 2번이 이해가 돼야 3번이 이해가 되거든. 서울의 부? 그게 80년 초라고 생각해요. 8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다섯 달 내내예요. 알겠지? 신군부 반대 운동.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자, 김대중, 김영삼, 요 아저씨들 지금 유신체대 반동을 신나게 했잖아. 박정희가 죽으니까 이제 드디어 민주주의가 오는구나 했는데 문화대가리가 툭 튀어나오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막 전라도, 경상도, 막 서울 막 돌아다니면서 뿜뿜한 거야 지금. 이해했어? 이걸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거야. 서울의 봄은 영화가 아니라 이 사건 자체야. 그럼 이 말의 기원은 어디서 왔는데? 프라이봄. 그래요. 프라이봄 뭔데? 체코슬로바키아 민주화 운동. 그렇지. 걔네들은 뭐였는데? 동유럽쪽은 사회주의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포기하고 민주주의 하자고 동유럽쪽 전체에서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프라하였던 거고 그 프라하의 봄을 카피 떠다가 서울로 바꾸면 돼요. 우리도 민주화운동 핵제 영웅 이거야. 이해했어? 비슷한 게 그거야. 원래 강 끼고서 완전 폐허 속에서 전 세계 2위 찍는 나라 어디야? 서독일이요. 독일 히틀러 때문에 개 망했었잖아. 완전 초토화 됐었잖아. 근데 이 70년대 정도면 서독일이 전 세계 경제력 2위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라인강의 기적. 뭐라고? 라인강의 기적. 그러면 독일에 라인강이 있으면 우리한테는 한강. 그럼 우리는 뭐야? 한강의 기적. 그래요. 이제 이해했어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야. 이 서울의 봄을 기억하면 이 서울의 북청에 서울의 봄을 막기 위한 신군부의 뭐? 탄압? 대응. 비상계엄이야. 비상계엄. 나왔다 나왔어.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뭐 한 거예요? 전국으로 확대해버린 거.
이게 언제야? 5월 17일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결돼요. 3번 5.18 민주화 운동. 이건 어디서 일어났다? 경상도 광주에서 일어났지. 첫 번째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반대 시위는 광주에서만 일어났겠네. 아니죠. 그럼 왜 하필이면 광주? 그 지역 감정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럼 20년 넘게 우리나라를 지배한 세력은 뭐라고? 군대잖아. 그러니까 나라 곳곳에 군대 문화의 흔적들이 남는 거야. 하다못해 학생들도 군사훈련 받는다 했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 100명의 학생들이 있고 존나 다 떠들고 있어. 내가 가장 손쉽게 제압하는 방법 뭐야? 가장 센 놈을 패요. 한 놈만 패면, 센 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아무나 한 놈만 패면 돼요. 한 놈만 거의 지질적으로 패면 나머지 애들은 뭐야? 다음 차례는 난가?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지? 바뀌는 거야. 이게 군대식 문화 시범초예요. 뭐라고? 시범초. 그러면 전국에서 뭐 하나만 두드려 패면 되네? 그럼 어디를 팰까? 어느 곳을 팰까요? 하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동네. 광주. 전라도. 전라도의 제일 도시는? 광주. 찍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갑자기 생뚱맞게 왜 튀어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서울에 보면 이해하는 게 맞아요. 이해했어? 네. 그러면 비상계엄 전국대 반대 시위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하여 뭐 했다? 유혈 진압해버렸다. 그냥 쏴버렸다. 신분들이야. 그 서당. 이거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 광주에서는 시민군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시민군은 무기고를 탈취하고 뭐에 무장을 해서 대치한다. 얘가 좋게? 그래서 시 정부는 광주를 봉쇄하고 시민군을 막아버려. 언론을 통제해버려. 그리고 언론에다가 뭐라고 해? 광주에 부장공백이 출현했다. 북한 빨갱이들이 들어와서 내란을 일으켰다. 근데 광주 내란이야 이때는. 이해했지? 그리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 그러면 영화 택시 운전사가 돼. 진짜 명장이었어. 이제 이해했어? 영화 택시 운전사에 이미 광주 봉쇄되어 있는 그 장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부에서는 원래 시민군은 정부와 평화협상을 시도해. 이때 이 사이에 교과서에 시민군은 자치단체를 조직하고 평화롭게 잘 살았다 요딴 내용에 그지같은 별로 신경 안 쓰는 문장 하나를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어 기언니은 디귿리의 미움 중에 미움에다 소각수 쓰셔놨던 그지같은 금천고라는 교과서가 있어. 알겠지? 이런 식이야. 협상 시도. 그리고 당연히 정부는 거부하겠지. 아예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5월 24일이 맞을 거야. 24일. 여기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멋짐이 뿜뿜이야. 알겠어? 그 문어를 뭐라고 부르냐? 전땅끄라고 불러요. 자, 전남도청에 공수부대 투입. 와, 미쳤다. 그리고 이 공수부대는 헬기와 탱크를 탔다. 그래서 헬기에서 대공포로 갔다가 사람들 다 쏴버리고 탱크로 밀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전두환 할아버지는 뭐야? 마음에 안 들면 탱크로 다 밀어버린다. 그때부터 전땅. 전땅. 이해했어? 예. 인터넷에 가끔 전땅크가 나오면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탱크로 밀어버린다. 얼마나 멋있는데? 알겠어? 여기 탱크로 밀어버리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나야 미안한데 이거 방어법 쓰는 거야? 진짜 멋지다고 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지 마. 방어법이야. 자, 여기까지 하시면 1차가 끝나요. 여기서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 이 F. 아이씨 안 보이지? 어디다 써 여기 F. 오이 오이.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지. 오이 오이. 뭐야?
첫 번째 의의는요, 우리 6월 민주항쟁에 영향을 미쳤다. 간단해. 6월 민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직접적 계기라고 보거든. 그 영화 1987도 리뷰야. 아, 거기 남주 같지 않은 남주 강동원 아저씨라고 있어. 여대생들 꼬실 때 미술 동아리 오라고 꼬셔놓고서 거기서 영상 틀어주는데 그 영상이 이거야. 5.18 민주운동에서 그 정부군이 시민 학살하는 장면들. 그 영상 누가 찍은 거야? 그 택시 운전사의 그 외국 아저씨야. 외제 아저씨. 그 외국 아저씨가 그거 찍어가지고 어디다 뿌린 거야? 전 세계에 다 뿌린 거예요. 그게 뭐야? 세계 기록유산이야. 이게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그 영상에 그 아저씨가 그 뭐야?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안내받아가지고 영상 찍어서 토낀 거 그거예요. 그걸 영화로 만들면 아까 택시 운전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김시덕이 됐나?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면 아시아 우리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 반독재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이걸 어디서 써먹냐면요, 그나마 최근에 있던 민주화 운동이 미얀마 운동이거든. 미얀마에서 군부독재에 반대해가지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계속 막 학살당하고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뭐 죽었다 사라졌다 막 이러면서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 올랐던 거. 오케이? 그때 걔네들의 롤모델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었어. 이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한 변형시험들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마지막 전두환 할아버지 판결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재판받거든. 네. 오케이? 그때 이제 1심이 무기징역, 2심이 사형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 됐을 때 사면해줬어. 그래서 풀려나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오케이? 그건 김대중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도 죽고 나면.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러면 이 집권과정 안에 이미 서울의법이라는 단어하고 5.18 민주화운동 큼직큼직한 사건 시험 문제들이 출연하고 있잖아. 맞아요? 아, 누구 죽었니? 자, 다음 4번. 이렇게 국가가 시끌시끌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안다 모른다. 몰라, SNS가 없으니까. 알겠어? 이 상태에서 4번 아까 말한 단체 이름 또 나와요. 국가 고위 비상 아이씨. 비상 대체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시국을 타기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미리 말해줄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어는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예를 들면 걸림 없겠지만 뭐 국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다고 칠게. 거기 뭐 당대표 하나가 너무 크게 똥을 싼 거야 만약에. 오케이? 그 다음 선거 때 무조건 엿된 거야 지금. 이런 거 되면 다음 선거를 위한 뭐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어차피 가야 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게 좀 복잡해. 그냥 간단하게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이랑 같은 정당 민주당이라는 곳이야. 어디라고? 당시 이름은 민주당이야. 그냥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김대중 당으로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어. 됐는데 민주당이랑 뜻이 안 맞는 거야. 그거 좋게 그 민주당 내에서 쉽게 말하면 친노가 있고 반노가 있겠지. 그치? 친노 애들만 빼다가 정당을 다시 만들어.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을 따로 만들어. 그러면 이 여루당이 이제 여당인 거야. 민주당은 여당이었는데 뭐가 돼버렸어? 야당이 돼버렸지. 근데 이 야당의 민주당의 의석이 70석 정도 되고요. 열린우리당 의석이 45석인 것밖에 안 돼. 그리고 반대로 야당, 제1야당, 보수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의 의석이 100석이 좀 넘을 거예요. 이해했어? 자, 이런 그림이야. 그러니까 여가 너무 커. 아예 야가 너무 커. 그렇지. 여는 너무 작아. 그 상태에서 노무현은 한나라랑도 사이 안 좋지. 민주당이랑도 사이 안 좋지. 어떡해. 그러니까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뭘 해버렸냐? 노무현 탄핵해버린 거야. 당했어. 탄핵 소추하는 의결이 됐어. 여기 좋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부결 났어. 그래서 탄핵 무효. 이러고 판결 나고 한두 달 뒤에 국회의원 선거야. 총사. 근데 국민들이 둘 다 겁나 싫다. 그지 같은 것들 한 거야. 그때 이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어. 비대위.
이해했어? 어, 국민에게 사죄한다 그러면서 어, 천막 쳐놓고 천막에서 막 선거운동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때 출연시킨 당대표가 박근혜야. 이제 이해했어? 네. 그래서 박정희 표를 다 끌어모으겠다 그럼 박근혜를 당대표로 끌어올린 와, 거야. 그때부터 대선 후보급이야. 계속 운동 진짜 미치겠다. 이제 이해했어? 그래서 결론? 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어는 언제든 나올 수 있어. 비대위란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이거구나 알면 돼. 그럼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뭐만 외우면 돼? 뒷거부위만 외우면 돼. 비상대책위원회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알겠어? 네. 이제 단체 이름 말해봐. 단체 이름 말해봐. 금방 외워지지. 했어요? 어. 비상대책위원회는 언제든 나오는 거라 그래서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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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대. 비대. 그래서 5번. 아 11대 대통령 당선. 뭐라고? 11대 대통령 당선. 어차피 이건 뭐야? 간선제니까 금방 뽑아요. 됐어? 다음 6번. 아까 얘기했지 전두환은 혼자 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두환 주변인 애들이 쫑알쫑알거리겠지. 왜 두환이만? 아 짜증나 두환이만. 막 이러면 전두환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짧고 굵게 한 번만. 나는 박정희 할아버지처럼 죽을 때까지 안 해. 한 번만 할게. 그러니까 제발 닥쳐. 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 그래서 개헌을 해요. 7년 단임제. 10년 또 한 번 하겠다. 어, 한 번만 할게. 난 한 번이야. 난 두 번도 없어. 한 번 할게. 근데 7년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 친구는. 내 후임은 제일 이쁜 놈 주착 쓰는 거지. 그래서 7년 단임제 개헌을 했으니까 7번 뭐 해야 돼? 대통령 다시 뽑아야 돼. 어차피 대통령은 간선제야. 다시 뽑았어. 그래서 12대 재당선이야. 그러니까 지금 81년부터 87년까지 7년인 거야. 이해했어? 네. 그래서 카운팅은 두 번이 되는 거야. 11대 12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11 12대 전두환 할아버지 임기 초에 개헌이 7년 단임제 한번 있네요. 맞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집권 과정 다 했어? 사진 찍어. 쉬었다. 지금 쉬자. 네. 뒤에 양이 좀 많아요. 오늘 생각은 끝난다 그랬잖아. 맞지? 좀 많아요. 지금 충분히 쉬세요. 깜지 안 쓰고 몰라. 그냥 깜지 안 쓸 거야. 그래. 그래서 버려 버려. 깜지 안 쓸 거야. 지금 깜지 못했어. 후기 알려주세요. 아니 애초에 그 1600개를 단어를 깜지 쓰고.